대 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한 마을. 한 마리 대형견이 그 원흉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짖어대는 통에 이웃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음에 이어 목줄 없이 활보하기까지 누가 물리기라도 할까 우려되는 상황. 계속 짖으면 너무 스트레스죠. 그 부분도 말하는 폭행이 이어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뭐 방화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는 이웃의 항의에 되돌아온 건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고 견주의 폭언 그리고 폭행이었습니다. 심각한 분란의 씨앗이 된 반려견 소음, 그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개 짖는 소음에 시달린 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째라는 한 피해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뒤편 문제의 개를 기르는 집이 있습니다. 두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약 10m. 뒷집으로 직접 찾아간 제작진의 눈에 묶여있는 큰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맹렬히 짖는 개, 대형견 세퍼트였습니다. 사람이 오면 계속 짖는. 인접해 있는 뒷집에서 매일같이 들려온다는 반려견 소음. 피해자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한 4월쯤에 이제 뒷집에서 이사를 와서 6월달쯤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개가 짖었었는데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경을 긁으면서 이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개 짖는 소음. 일상생활 지속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 짖는 소음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개가 짖을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남겼는데요. 그렇게 촬영한 동영상만 무려 200여 개. 거의 매일이라고. 휴대전화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보니 52dB 수치가 나옵니다. 매우 높은 수치죠. 야간 소음 기준인 45dB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 항의를 결정한 피해자.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 짖어가지고 했는데도 계속 낑낑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이제 뒷집 그러니까 찾아가진 않고 저희 집에서 창문 열고 좀 개 좀 조용히 시키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늦은 밤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견주. 너 네 마음대로 혼자 되지 마. 알았어? 사람이 계속. 입에 담지 못한 협박에 이은 폭행까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려견 소음으로부터 시작된 분쟁. 저희 집 쳐들어와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욕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밀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견주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폭력을 휘두른 견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됐고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게 자기가 멱살을 잡아가지고 저를 미쳐놓고는 그러면서 아마 이제 같이 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자기를 잡고 이렇게 넘어뜨렸다고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기면 되고요. 의뢰 있는 분쟁이죠. 견주가 쌍방 폭행을 주장한 거죠. 소송을 결심하고 견주에게 내용 증명 서류를 발송한 피해자.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감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관할 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하지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견주를 만나지도 못한 채 되돌아와서 계도가 어렵다고 답한 관할 시청. 견주에겐 소음 발생 자제를 권고한다는 서류를 보낸 것이 조치의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문제의 견주. 납득하기 어려운 관할 시청의 조치에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자문한 제작진. 개 짖는 소리로 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 개 짖는 소리가 어느 정도 이상 수위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수위난도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해서 들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도 없고 그걸 측정해주는 전문 업체도 뭐 마땅치 않은 편이라서 실제로는 그 법적으로도 구제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 수. 그에 따라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민원 역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충청남도의 한 아파트인데요. 새벽까지 그치질 않는 반려견 소음을 이웃 주민이 촬영해서 제보한 영상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상이죠, 이거는.
소음에 시달리던 이웃이 끝내 폭발해 보복하는 범죄도 매년 벌어집니다. 아,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 고민해봐야 돼요. 심지어 이제. 반려견 소음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러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반려동물 소음 분쟁, 전문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4년 전부터 이제 이 청견 소음, 그런 반려견에 해당되는 어떤 이 소음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청간 소음이라는 범주 내에 청견 소음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과 관련 법안에서 소음은 사람이 낸 소리로 국한돼 있어 반려견 소음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층간 소음의 범주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 자체를 뚜렷하게 어떤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법천지의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유명무실한 대책 괜찮은 걸까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에 가면은요, 반려견은 혼자 있는 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1인 가구라든가 꼬리 부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짖는 아이들도 많고 짖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뉴욕주는 반려견 소음이 3회 이상 누적 시 퇴거 조치되고 독일 같은 경우 630만 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책임감 없이는 반려견을 기를 수 없다는 얘기겠죠. 어느 곳보다도 아늑해야 될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됐다는 피해자.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아마 계속 늘어날 텐데, 반려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저 같은 피해도 덩달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비해서 늘고 있는 이웃간 반려견 소음 분쟁.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